네, 이거를 갖고 왔었는데, 지금 부엌에 하나가 있길래, 좀, 근데 지금 여기 바나나 껍질 이 색깔 보면, 네, 좀, 많이 익었죠? 네, 많이 익은 바나나. 좀, 네, 그립감이 조금, 예, 네, 그립감은 좀 좋은 편이고요. 한번. 갖고 왔으니까. 이걸로 좀, 에너지가 얼마나 보충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어요. 바나나를. 이렇게 뜯어서, 오케이. 뜯었고요. 바나나 뜯었고, 네. 이렇게 뜯어먹자. 안에는 멀캉멀캉해지진 않았어요. 다행스럽게. 여기 조금 멀캉멀캉하네. 먹었어야 됐네요. 여기가 살짝 그 물러졌네. 살짝 물러진 거 지금 먹어야 되겠네. 막 여기 바나나 껍질 좀 약간 그 검게 익은 요 부분이 약간 물컹할 것 같기도 해. 일단은 계속 먹어볼게요. 이 오랜만에 바나나를 한번 생으로 먹어보는데 사실 우리 집에서 이거 바나나 그 하나 집어넣으면 그리고 이제 우유를 좀 넣어서 갈아 먹었어요. 근데 지금 집에 우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 예상대로 지금 여기 많이 익었어요. 이렇게 물러진 거라서 근데 사실 바나나는 물론 적당히 익어야지 단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많이 물러져 가지고 원래 이게 바나나가 적당할 때 그냥 껍질 벗겨 가지고 쪼개서 먹으면 되게 먹기 좋은데, 지금 이 상황은 좀 아니다 싶네요. 빨리 먹어버려야지. 근데 내가 이제 되게 단맛에 익숙해져 있나 봐. 이렇게 뭔가 음미를 하지 않으면 단맛을 잘못 느껴요. 미각을 잃은 거 아니에요? 미각을 잃은 게 아니고. 되게, 내가 단맛이 좀 많이 무뎌지는 게, 내가 단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단걸 좋아하니까 되게 좀더단 거를 찾게 돼요. 갈수록 더단 거를 찾게 되니까. 이따가 껍질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로 갈수록 되게 안에가 막 많이 익었잖아요. 근데 지금 잠깐만 이걸 덮어서 보여주자면, 네. 여기 되게 많이 익었죠? 되게 많이 익어가지고 그 많이 익은 부분이 지금 되게 물러진 거야. 깔끔.
예뻐요. 다 먹었고, 바나나에 이 블랙커피 조합은 뭔가 좀안 맞겠지만, 뭐 어쨌든 오늘의 이 결론, 그 바나나는 좀 적당히 익었을 때, 그러니까 바나나 껍질이 딱그 완전 쌩 완전 새 노란색으로만 딱 됐을 때, 그때가 미관상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좀 이제 바나나 껍질의 검은색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 더 맛있게 익어진다고 하거든요. 어느 타이밍이 제일 맛있는지는 솔직히 제가 나중에 그 샛노란 바나나하고 그좀더 익은 바나나, 그거를 좀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비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바나나를 되게 다른 시기에 하나씩을 사야 돼요. 같은 날 나온 거 사면 그 익는 건 똑같거든요. 샛노란 바나나는 너무너무 길어. 네. 길면 기차라고 어떤 놈이 그랬지.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